다음 뉴스. 다음 순서는요? 네. 기업 소개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이거 교육 받으면요. 떡볶이집 하면서도 돈 벌 수 있어요. 제가 작년 11월에 교육을 받고 11월달에 교육자 자격증 땄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돈이 안 되면 저는 일을 하지 않아요.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연합회님이 제 후배로 들어오는 날을 꿈꾸며 매일매일 꿈꾸고 있습니다. 네. 네. 연합회님도 저기 예전부터 교육에 관심이 있었는데 교육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짜잔! 네, 오늘 소개할 기업은. 뭐야, 이거. 네. 심리상담을 문자로 해주는 텍스트 테라피 서비스를 하고 있는 트로스라는 서비스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어플이라서 어플 화면을 캡처해서 넣었는데요. 보시면 심리상담 메신저 트로스라고 하는 어플이에요. 심리상담 메신저 트로스라는 어플이고요. 가운데를 보시면 상담사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상담사분들 쭉 있고요.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공간, 마음 쉼터라고 하는 각자의 키워드를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고, 그 상담사를 선택해서 상담사와 채팅을 하면서 텍스트로, 문자로 채팅하듯이 이제 테라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트로스라는 서비스고요. 정체성 컨설팅도 이렇게 하려고 고민 중이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저기 코테라 카카오톡 있잖아요. 거기서 상담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플 개발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이제 트로스라는 어플이고요. 네. 사업 아이템은 텍스트 기반 심리 상담 서비스입니다. 텍스 기반 심리 상담 서비스인데, 보통 상담 서비스,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요, 옐로우 아이디. 텍스 기반으로 심리 상담을 할 수 있을지를 몰랐는데, 행복한 삶의 조건을 사회 구성 모두가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서비스를 2016년에 론칭했는데요. 현재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5명 중 한 꼴로 서비스를 재방문하는 겁니다. 한 번서 이용하신 분들은 다시 계속 재방문하면서 그 서비스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서비스 트로스는 비대면 방식 얼굴을 보지 않고 50분 동안 한 번 서비스를 받는데 50분이에요. 50분 동안 채팅을 하는 거. 50분 동안. 근데 채팅하는데 보통 이런 상담들이 이 트로스라는 서비스의 매력이 뭐냐면 상담을 하고 싶은데 상담을 제가 질문했는데 답이 늦게 나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어플로 하고 이제 컴퓨터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시간 제가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50분 동안 상담을 해주죠. 네. 그 이제 상담 받고자는 고객이 상담사의 프로필과 이력을 보고 최종 선택하는 겁니다. 예. 소속 상담사 중에서는요. 기존에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일할 때와 같은 규모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꽤 많은 분들이 돈을 벌고 있나 봐요. 근데 이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상담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상담사를 부분 대체할 수 있도록 AI 챗봇 기술을 쌓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담도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상담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정책자금 상담도 로봇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채팅 로봇. 최근에 무슨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요. 챗봇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물건,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라고 채팅창 뜨는 경우도 많이 있고,
홈페이지 방문하면 이렇게 그 채팅창 떠가지고 하는 것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챗봇인데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할 때도 해주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보험 가입 상담도 챗봇이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떡볶이를 파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로봇이 떡볶이를 팔지 않으면 다행일 텐데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기자들도 있잖아요. 기자도 로봇 기자가 있어요. 최근에는 로봇 기자가 있어서 야구 경기 중계 같이 특정한 용어들을 계속 써하는 스포츠 중계 같은 그런 것들은 로봇이 대신 써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했던 그 북경 아시안 게임 때도 중국에서 로봇 기자들이 기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 이제 기사 읽는 우리 일반인들은 그게 사람이 있는지 로봇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그 머리를 써서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그 바둑도 우리가 구글에서 만든 로봇한테 졌습니다. 그죠? 이제 사람이 머리를 써서 로봇을 이길 수 있는 시대는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정치적 상담도 로봇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충격받았네. 장민자 의원은 충격받았나봐요. 나가셨어요. 어쨌든 트러스트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회원가입을 하면 여기 무료로 이용해볼 수 있는 쿠폰을 주니까 한번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심심할 때 하는 거고요. 네. 마음에 그 좀 위안이 필요할 때 이용하시면 되게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